연보랏빛 코스모스 눈물 젖은 브레트홈 꽃소매를 부여잡고 한없이 우는 고운 낭자여 구름다리 넘어가네 기적 소리 모임이여 자리 거라한 마대로 떠나간 안녕하세요. 저는 오칠 장인 오평숙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가수 된다고 서울에 왔더니만 와 보니까 이건 진짜 힘든 음악이더라고요.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 지인이 오칠하는데 같이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생고생 하면서 이거 배운 겁니다. 그때는 월급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애래 돈을 주고 배울 때입니다. 기술을. 새벽에 일어나서 물도 막 길어 날려야 되고 산동네에서 옷을 타가지고 옛날에 어디 진짜 60년 몇십 년 전에는 그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진짜 지금 말하자면 문둥이 마냥 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고 오죽하면 눈밭에 가서 팬티만 입고 둥그렇습니다. 열이 나니까 막 그냥. 김태 선생님 이제 인간문화재신데 제가 수제를 받았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손재주가 특별하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 하는 걸 보고 NHK 방송국에서 많이 촬영돼가고 동경대 학생들이 와서 많이 촬영을 해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꽃이나 뭐 이런 만들면 벌납이 와서 이 진짜 꽃인 줄 알고 안고 그런 걸 그 대학생들이 막 찍고 막 그랬었어요. 내가 60년이 넘도록 이 오칠을 했어도 이 작품이 제일 애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순 다 천은 오칠입니다. 오칠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오칠로 개발한 거를 나만 갖고 있는 그 숨은 기술입니다. 야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좀 시려가지고 이거 내가 왜 속이 시리지? 그랬더니 사람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같이 갔더니 가자마자 우양 초기라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열어보니까 초기가 아니라 바깥으로 다 전이가 다 돼가지고 4기쯤 도를 닫고 항암을 8번 맞고 수술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다 보는 사람마다 담당 의사도 준별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안 죽었더라고요. 마음에. 저녁 가장 행복했던 거는 작품할 때 아 이거 내가 만들었나? 이런 마음 그런 생각 그때가 행복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태어난다면 이 직업은 다시 하고 싶어요. 이 일은 다시 하고 싶고 이 일에 대해서 참 고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자부심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맥으로 가조이라는 데가 초청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그 엘리베이터 뭐 화장실에 뭐 이런 벽에 그냥 막 그런 거 하는 거를 크게 막 그냥 복원 사업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물건도 이제 작은 것도 해보고 수출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사기도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다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뭐 참 누구만 왔다 인생이 저도 있나요? 자기 직업을 뭐 만족하고 그래야지 요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 근데 나는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면 이거 한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착심이 있죠. 우리들 세계 끝나면요, 이거 없어져요. 우리나라 이게 옛날부터 상당히 기술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거 알아줘야지. 요즘 젊은 분들, 진짜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꼭 한 가지라도 찾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60년 이상 한 것도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문 닫고 옛사랑이 오리로만 나는 시간입니다.